짜자잔.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되게 쉽죠? 마음에 드는구만.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송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콤팩트하게 잘 쌌죠? 아무래도 제가 하나하나 다 조립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리고 아무래도 메이킹 채널이기도 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렵지 않고 직관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금 영상을 보고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접착제 같은 경우는 제가 동봉해 드리지 않을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순간 접착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목공용 접착제, 이런 건 요즘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접착제로 예쁘게 조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까 전에 바닥에 붙인 미끄럼 방지 약간 이런 거거든요. 활용 정전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를 예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를 오픈을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순전히 추첨하게 되면은 약간 제 영상이 나올 때마다 이제 불이 나게 눈에 불을 켜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 댓글러 분한테 일단은 하나를 증정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서 재밌는 댓글들 있죠. 저번에 보니까 어떤 분께서 한쪽 불알을 걸어버리신 용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다행히 저 같은 부분은 불알이 두 짝이 다 잘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선 받지 않겠지만 비뇨기과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그분의 한쪽 불알을 처우는 뭐 제가 평가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런 자극적인 댓글 때문에 그 댓글 1, 2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상단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정해버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고정을 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드립이라든가 그런 댓글 따봉 숫자 있죠? 네, 좋아요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분한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순전히 10분한테는 제가 랜덤 추첨이죠. 랜덤 추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랜덤을 돌렸을 때 이메일이 아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1바, 2바 쳐주세요 이런 댓글에는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전히 랜덤 추첨에 의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메일이 아니면은 패스, 이메일이 나왔다 하면 바로 제가 메일을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같은 경우에는요 일요일 저녁 6시쯤? 그건 제가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서 몇 시에 생방을 할 건지 여러분한테 미리 공지를 한 다음에 랜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영상은 뭐 길지 않고 이렇게 짧게 구성이 됐네요.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이벤트들 참여해주시고요. 조건은 크게 걸지 않았지만 뭐 양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재밌는 댓글들 많이 달아줘가지고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0개밖에 토탈 12개네요. 12개를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 제가 볼륨이 좀 더 커지면은 제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사실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양을 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제 여기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질 메이커 스페이스에 초대를 몇 분을 해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만드는 그런 시간도 제가 이벤트로 또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무쪼록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야!